지금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 속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괜히 아빠가 돼갖고 아빠 노릇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같이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될까 봐 실수할까 봐 또 싫더라고요. 근데 직접 물어봤었어. 아빠 떨릴 수 있어줬어. 아우 어떡하냐 이러면서 너무 떨린다고. 1차 녹음을 무사히 마친 그날 오후. 나는 너 좋아하고 편곡 나왔는데 응. 저기 나온 거 갖고 또 노래 불러봤지. 응. 들어볼래?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 같아. 아 진짜. 근데 그냥 동요 부르는 거 같아. 원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. 응. 아빠. 거기서 또 뭉클했겠네. 왜 애기같이 불러 진짜. 왜 울어요.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아빠하고 이제 딸내미가 이제 같이 무대에 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 눈물이 그냥 쏟아지더라고. 그 둘이 이제 행복한 그런 모습. 그러니까 그리고 큰 무대잖아. 응, 부르는 거. 아유, 나이를 점점 먹어서 그러니까 괜히 그냥 측은함이 느껴져요, 아빠는.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. 딸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아빠도 잘 됐으면 좋겠어.